자,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사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근데 거의 다 왔는데 또 우리가 그 미디어로서 섣불리 또 입방정 그렇죠. 떨었다가 예,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0.0001%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개인 방송이었으면 아,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그런 마음일지라도 또 우리가 저는 뭐 괜찮습니다만 또 이제 기자직을 걸고 있는 분이 그렇게 또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네. 않았습니다만 공식화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좀 약간 허탈하게 경기가 없는 날. 그게 10월 3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경기 없는 날. 전 10월 3일, 4일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아, 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정신없었던. 중에, 예, 일단 3일은 원래 휴일이었는데, 네. 그래도 두 경기 다 봤죠. 그렇죠. 예, 보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바깥에 네. 밖에 있었는데, 이거 되겠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뭐, 이거 봐라. 처음에는, NC가 아직 5대0 이기고 그렇죠, 그렇죠. 있었는데, 다 따라잡히고 이러면서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바로 커피숍으로 가자 해가지고, 노트북 열고 그때부터 또 기사 썼죠. 네. 예, 확정됐으니까. 그래서 바빴고 네. 그 다음 날이 이제 4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랬어요. 저희 신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또 아시안 게임에서 뭔가 굵직한 메달이 없었나 봐요. 아. 금메달이. 그래서 그냥 아시안 게임에서 그냥 LG 우승으로 선회하자라고 해서 그러죠 했는데 전 그게 다른 데도 좀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다른 곳은 별로 그렇게 안안 갔고 가더라고요. 오로지 스포츠 서울만. 예.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스포츠 서울의 스포츠 신문의 전성기 때는 이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마다 이 가판대에 딱서 있는 반 접혀 있으니까 예. 요 사진 요한 위쪽 50%가 예. 요 헤드라인 예. 이게 그날의 모든 이슈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걸로 이제 승부를 쇼부를 보는 그렇죠, 거죠. 신문사끼리 있는 그러니까 모든 신문사의 편집국장은 예.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확 잡느냐인데 다들 판단을 하시기에 그래도 아시안 게임 아니야? 근데 뭐 이런 이쪽이었다고 한다면 스포츠 서울만 LG 트윈스 29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뽑았는데 이게 LG 트윈스 팬분들한테는 완벽한 레어템이 된 겁니다. 아무데나 간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만 부, 9만 부 정도를 이제 매일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문에. 근데 신문 특성상 지금 이제 판매 부수가 많지 않고 거의 뭐 이제 구독자한테 그렇죠. 미리 전달하는 그렇죠, 비율이 그렇죠. 높다 보니까 뭐 가판대나 편의점에서 사는 거기 깔리는 부수가 지극히 적은 거죠. 굉장히 지금. 적죠. 네, 굉장히 적죠. 그래서 레어템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작년에 SSG가 통합 우승을 했을 때 그랬었죠. SS 팬분들이 굉장히 그 신문을 찾느라고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사연을 받아가지고 네네. 그 사연을 이제 기사화하고 이분들께 다 신문을 보내드리는 네. 액자화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했고 이번에도 사실 네. LG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다면 당연히 그 이벤트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건 정규 시즌 우승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설마 정규 설마. 시즌 우승으로 이럴까? 아. 예, 그러니까 정말 정말 뭐 1, 2% 정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크게 비중은 안 뒀던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이제 아침부터 부산에 가는 KTX 타고 그렇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LG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신문을 찾으러 다닌다. 그리고 그 탤런트 그 연기자 김소연 씨도 네. LG 팬이신 걸 인증하면서 네. 그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이거 구했다고 딱 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갑자기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신문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눈이 벌게 돼서 다 쫓아다녔는데 네.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 서울에서 야 이거 어떡하지?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좀더 찍어야 되나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그 회사가 그 기차 안에서 네. 계속 회사랑 얘기를 했죠. 네. 어떻게 하면 좋냐 했는데 이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찾는다. 사실 그래서 트위터에 이미지 파일을 올렸을 때 아 그럼 이미지 파일 정도면 괜찮겠죠 했는데 이미지 파일은 무슨 이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막 이렇게 종이를 내놓아라. 네. 그것도 우리가 출력하는 거 말고 신문 종이로 내놓아라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시 신문을 찍어서 판매를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신문이라는 게 좀 그 출판 그 법이랑 법률상. 약간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신문을 팔려면은 일일이 세금 계산서를 떼야 된대요. 한 장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번거로운 거죠. 그렇죠. 파는 사람 그리고 사는 사람 서로 번거로운 그렇겠네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그래도 니즈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해서 다시 찍되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선물을 나눠드려야 가장 그래도 네. 공정하고 그래도 가장 좀 원활할 것인가 해서 결국에는 야구장에서 하기로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야구장에서 사실 무료 배포를 했어요. 네. 무료 배포를 했고 이걸 받기 위해 또 LG 트윈스 팬분들이 네. 기나긴 줄을 서가지고 이제 수령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윤세호 기자님이 그 KTX를 타고 내려가던 그 10월 4일 경기죠. 네. 부산의 그 경기. 네.
그 경기의 세레모니 그리고 10월 6일입니다. 이틀 후 네. 홈구장에서 기아와의 그 경기가 있었을 때 거기서 또 한 번의 세레모니 그 10월 6일 날 경기 때 나눠준 거죠. 그렇죠. 신문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LG 트윈스 팬분들은 약 3일 정도 이 정규 시즌 우승 세레모니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내용이 그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월 4일 날 끝나고 한 세레모니의 그 감동이 화면을 통해서 서울에서 본 팬들에게 굉장히 강했는데 10월 6일 날 갔을 때 매진되고 난리가 네, 났습니다. 맞아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 막 울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했던 걸 또 하니까 선수들도 네. 그 버스에서 그 순간 맞을 때는 네네. 딱히 막 이렇게 좀 그랬더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된 거야? 뭐야?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랬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하니까 네. 그때는 좀 뭉클했고 그때 뭐 이제 샴페인 파티도 그렇죠. 하고 이것도 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했는데 그다음 잠실은 좀 시큰둥한 그런 느낌. 그래도 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분위기는 또 꽉 채운 팬분들이 꽉 채운 잠실 구장의 그 분위기는 또 있으니까요. 네. 외쳐라 무적 열지 이제 여기 노래 하시면서 네. 승리 함성을 이제 다들 외쳤습니까? 외쳤는데 이게 또 그 유명하신 팬분들 있잖아요. 뭐 빗자루 아저씨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확 우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감정이 북받치셔가지고 더더군다나 그날은 루키즈 데이였습니다. 맞아요. 루키들이 왔는데 이 어린 선수들이 이 광경을 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였어. 그 표정이 역력해요. 그 어린 선수들이 진짜 보여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켈리나 그 우리 오스틴 선수가 쫙 차면서 정말 무슨 미친광이들처럼 하고 있었던 모습을 화면으로 봤는데 선수들도 똑같이 하려니까 이제 그만큼 흥은 좀 이제 덜 나는 거지. 왜냐면 이 선수들이 연기자가 아니라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막 표출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좀 이제 안 됐었던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안 시리즈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신천 일대 거기에 술집마다 그득그득 이제 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유광잠바에 정말 물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그 LG 트윈스 팬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된 젊은 분들은 신이 나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응원가 계속 부르고 그리고 이제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벌써 한국 시리즈 1차도 걱정을 하고 야 이게 그러니까 이 벤자민이나 페리가 돌아오면 말이야 그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그만큼 대인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극명하게 좀 갈리는 분위기였었는데 그래도 모두가 아, 좀 여기서 또 제가 좀 제보를 하나 드릴 게 그날 홈경기 끝나고 석촌호수에 무적의 LG를 외치며 뛰어드신 두 분이 목격이 됐습니다. 미쳤구나 결국에는. 제가 그 영상을 확보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진짜 있구나. 사고는 안 났나요? 사고 없이 아, 다행입니다. 아주 멀쩡히 들어갔다 멀쩡히 나오셨다.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 다른 팬분들은 아니 뭐 LG 트윈스 정규 시즌 한신도 이렇게 뛰어들던데 뭐 없나요? 했는데 있습니다. 없을 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근데 사실 세레머니 3차 세레머니가 있긴 해요. 자, 이게 이게 또 무슨 사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정규 시즌도 우승 트로피가 있어요. 있죠. 멋있어요. 네. 네, 멋있는 정규 시즌 우승 트로피가 있는데 사실은 뭐 아무리 늦어도 10월 6일 날 그날 우승 트로피도 들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죠. 총재가 항저우에 계셨잖아요. 이분이 또 이제 중요한 경기니까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가실 때 몰랐겠지.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었겠죠. 이것도 총재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때 우승 정규 시즌 우승 트로피를 할 것 같고 그때는 뭐 또 이렇게 깊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뭐 시상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몇 안타 시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어쨌든 이제 정규 시즌 우승 트로피가 아직 LG한테 안 갔으니까. LG 구단에 안 갔으니까 그 전달식도 이제 합니다. 공식적으로 주기는 줘야 되니까. 그렇죠. 뭐 택배로 보낼 순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택배로 받으라고 할 순 없죠. 그건 안 되니까 줄 텐데 그 세레모니는 이제 다들 뭐 사진 좀 찍고 박수 치고 총재 뭐 우리 뭐 사장 단장, 감독 이렇게 주장 뭐 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그 정도 뭐 루피 서 있고 뭐 근성이 서 있고 해가지고 좀 하나 찍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마 맞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유례 없는 정규 시즌 우승 3차 3회 세레머니가 펼쳐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거의 다 왔다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네. 어쨌든 야구는 정말 긴 시간 많은 맞습니다. 경기를 가장 잘한 팀이 정상에 서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서 정말 LG 트윈스 팬분들 29년 동안 기다리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네. 뭐 그보다 좀 짧게 기다리신 분도 있겠지만 네. 정말 다 축하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네. 받고 주시고 하실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LG 트윈스가 어쨌든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잡음도 있고 하지만 성과도 있고 해왔던 세월 동안 어쨌든 간에 팀을 이렇게 팜을 잘 꾸려가지고 두터운 팀을 만들어서 우승 정규 시즌 우승까지 왔으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모두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네,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팬들이 정말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셨기에 그렇죠. 그랬기에 저는 LG가 그래도 맞습니다. 꾸준히 뭐 도전을 했고 시도를 했고 그렇죠. 변화를 했고 포기하지 네, 않을 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암흑기 때 그 암흑기가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짤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중석 비어 있는 짤 네. 특히나 그래서 한 분 딱 도사님 같은 분 하는 짤도 있고 자전거 타는 거 영상도 있고 삼겹살 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LG 트윈스 팬분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암흑기조차도 일루 쪽을 다 채웠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 시즌 특히 암흑기 때 보면은 이 전력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시즌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전 때 꽉 채우고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꽉 채우고 어린이날에 꽉 채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정말 끊임없는 이런 열정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팀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그래도 도달했다. 그렇죠. 네. 이거 이걸 뭐 로열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충성도 뭐 의리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떠나지 않았다. 네, 그렇죠.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일단 정규 시즌 우승이라는 네. 선물을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승리의 함성을 다들 외쳐셨는데 네. 우리가 또 승리의 함성하면은 일단은 요거를 이제 또 한번 보여드리지 네,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이 신문이 특별판입니다. 아까 네. 말씀을 해주셨던 네, 그 야구장에서 저희가 예, 전달했던 그렇죠. 특별판이고요. 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달라졌어요. 그래, 여기가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우승 엠블럼이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신문 곳곳마다 네. 저희가 이제 광고라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LG 선수들 사진을 넣습니다. 네. 특별판에는. 그리고 가장 좀 그래도 가치가 있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가 뒷면을 1990년도 예, 스포츠 서울의 예. 그 가정판입니다. 예. 이게 가정판을 그대로. 예. 자, 썬키스트 100% 무가당이죠. 네, 그리고 요 국민 보리차병. 네, 네, 요거 있는 거. 네, 이걸 실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94년도 페넌트레이스 우승도 저희가 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정규 시 홍시즈 우승이구나. 네. 네, 이게 왕중왕 94년. 네. 네, 한국 시리즈 김용수 옹, 네. 네, 노송 계시고 네. 서용빈 축포. 아, 이거는 그렇죠 시리즈 축배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한국 네, 시리즈 네. 우승. 네, 그래서 LG와 태평양이 네 개가 어떻게 됐었는가 이렇게 네. 나와져 있고. 네. 그리고 이때 LG 구단에서 한 우승 광고가 그대로 있네요. 그러네요. 당시 이때는 LG가 아니었잖아요. 금성이었잖아요. 럭키 금성이었죠. 럭키 금성. 야구단만 LG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예요. 맞습니다. 스포츠 구단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고 그것이 그게 기업명으로 구름명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그만큼 LG라는 구단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예, 그랬던 구단이었어요, 당시. 서울삐삐 015. 네. 정말 그 세월을 보여줍니다, 서울삐삐 015가. 네, 그래서 올드팬분들은 이때의 추억도 느낄 수 있게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실 이제 요거는 제 거예요. 네, 제 건데, 요렇게 약 올리고 끝내느냐. 아니죠,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잠깐, 이거 말고 또 있어, 이제. 네. 자. 항상 보면은요, 요런 광고가 LG 트윈스가 당시에 이제 신문, 제일 눈에 띄는 광고가 사실 여기거든요. 뒷면 그쵸.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들고 있으면 여기에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우리는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 감사합니다. 내년엔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20분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분대를 그동안 해오셨던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됐다라는 거죠. 정규 시즌 한정에서는. 네. 그리고 우리가 물 들어올 때는 노져야 됩니다. 이거 이제 보여드리지 네.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사실 제가 이거는 그 제가 늘 좀 그러니까 제안도 좀 받은 적이 네네. 있어요. 좀 LG 담당을 했으니까 책을 좀 하나 써보는 거 어떻습니까? 몇몇 출판사에서 예전에 했는데 항상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이번에 7월 초 정도에 네. 한 출판사에서 이제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네네. 우리랑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게 해서 미팅을 해서 했는데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좀 부지런히 좀 해가지고 야. 12년 동안 LG 트윗 담당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많아요. 예, 그때 보면은 뭐 별별 일이 사실 다 있었거든요. 그동안. 사실 예. 이게 이제 그 담당 기자들까지는 아는데 차마 지면으로 옮길 수 없는 이야기들. 네. 아,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좀 있고. 이게 스포츠 서울이 예. 아니라 이건 윤세호의 책이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지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 그리고 어떻게 또 이제 LG가 좀 이제 가을야구 단골 손님이 됐고 암흑기 또 어떻게 벗어났으며 올해 또 어떻게 페넌트레이스 최강자가 됐는지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런 과정이 담긴 책이고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냥 LG 팬들께서 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추억을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되살리는 매개체 정도만 네. 되면 네, 저는 네. 참 만족스럽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고 이게 좀 여기 출판사 대표분도 엄청난 LG 팬이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 책 출판이.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면은 저도 조금 놀란 게 이 네. 띠를 빼면 이제 트윈스 이 유니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LG 구단에서도 좀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 중간 중간에 저희가 좀 이런 사진 같은 걸 넣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네, 보면은 네. 뭐 박용택 선수가 이전에 했었던 이때 2014년도 겨울에 모 구단에서 그렇죠. 더 많은 금액을 그렇죠. 제안했지만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그래도 그걸 꾹 참고 LG에 남았던 그때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좀 뭐 이런 예전에 있었던 일들 네. 네, 양상문 감독 시절 그리고 이동현 선수가 2013년도 10월 5일날 그때 암흑기를 끊는 그렇죠. 그 순간에 대한 소회 뭐 이런 것들이 좀 담아 있고요. 새록새록 여러분들의 네. 그 뇌 속에 있었던 네. 기억들이 아마 이 한 문구 한 사진을 통해서 쭉쭉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그 대부분이 그 기자단 공동 인터뷰가 아니라 네. 저랑 선수랑 같이 있었을 때 둘이서 나눈 얘기들을 많이 넣었어요. 이거 정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12 시즌 끝나고 두 번째 FA가 됐을 네. 때 사실 더 큰 금액을 제시한 구단이 있었지만 있었는데? 그때 참 정성훈 선수 다운 멘트를 네. 하면서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책이 좀 뭐 지난 어려운 시절이 많긴 했지만 이 시절을 꿋꿋이 버티고 그리고 올해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또 되살릴 수 있는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나 네. 썼는데 자, 저희가 여러분들 그러면은 야 그럼 너네는 지금 신문 갖고 약 올리고 책 팔러 나왔냐?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요렇게 묶어가지고 네. 드립니다. 드려요.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드릴까요?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야구 뭐 모든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야구는 뭔가 이렇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추억을 네.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팬분들께서 저희 채널을 일단 구독을 하시고 그렇죠. 댓글에 사연을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네, 네 저희가 이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댓글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 뭐 굉장히 눈물 없이는 못 들을 것 같은 사연들도 있을 것이고. 아, 네. 제가 그 정규 시즌 우승 네. 확정되고 나서 메일을 몇 개 받았는데 네. 정말 짠한 사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연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굉장히 기쁘고 희망적인 네. 엘리니가 태어났어요. 이 해에 우리가 정규 시즌 우승을 하다니 뭐 이런 사연들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떻게든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골라서 이렇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세트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려요. 네. 그래서 구독을 하시고 댓글을 네.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네. 저희 PD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 승리 함성을 다 같이 외쳐라가 지금 예약 1위입니다. 네. 아, 그 첫 당일만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좀. 네. 그때. 네. 그래서 요걸 좀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쿠렌시즈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 분께 이렇게 한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정규시 우승을 하고 나니까 역시 이게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쭉 정규 시즌 끝날 때까지 가고 포스트 시즌이 들어가고 이제 일정이 다 나왔으니까 네. 다 나왔기 때문에 11월 7일 7일 정도에 아마 1차전이 할 것 같아요. 1차전이 들어갑니다. 7, 8, 9시고 10, 11일 12시고 그렇죠. 13, 14, 15
아니,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맞아요. 이제 진행이 네. 된 5, 6, 7이 붙었습니다. 이게 코리안 시리즈이고요. 네. 그 이전에는 또 와일드카드부터 시작해서 네. 아, 좀 플레이오프, 네. 플레이오프. 이제부터 이제 체력 중 이게 충전을 다 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추운 한국 시리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추위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에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LG 트윈스 팬분들 29년간 기다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